안녕하세요, 겜공입니다. 넷마블과 협업하여 진행한 너의 이마젠 숲을 보여줘 이벤트 1차 선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는데요. 선별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총 7분이 선정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번 1차 선발된 분들에서 우승자를 직접 뽑아주세요. 정성스런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다실 때에는 제2나라 인게임 이름, 선호하는 이마젠 숲 번호, 해당 이마젠 숲 평가로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체 선별된 분들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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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마대 아도 5秒 4 3 2 1 이끄도 파이널 세 번째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숲을 소개합니다. 숲은 여섯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미로타멈 두 곳, 방방이 그리고 추가적인 놀이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방방을 타고서 구석에 있는 토끼까지 도달하면 성공입니다. 방방이에서 체력을 많이 소모했다고요. 이곳에서 잠시 쉬고 갈게요. 다음은 미로 공간입니다. 어지러운 미로를 통과하여 사과나무 미로를 지나 마지막 미로의 숲에 도달하면 끝! 너무 복잡해서 저도 길을 잃어버렸네요. 그 외에도 축구장 등
볼 것이 많습니다. 마무리는 제 닉네임과 같은 토끼 영상으로 마무리할게요. 꼭 놀러오세요. 네 번째 후보분은 이마젠 숲 세 곳을 모두 꾸며서 보내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영상입니다. 여섯 번째 영상입니다. 일곱 번째 후보입니다.
대형 방방이가 있는 제 아름다운 숲을 소개합니다. 저는 파이시즈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서버가 합쳐지면서 새로운 분들과 위클리라는 작은 소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숲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공간과 만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분홍을 꿈꾸기 때문에 작은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페테리아가 있는 작은 동물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숲과 다를 게 없다고요. 여기를 보시죠. 제 숲에는 대형 방방이가 있습니다. 엉덩이로 방방을 타보셨나요? 제 숲에서는 가능합니다. 방방이가 지루해지면 자동차를 몰고 가서 방방이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역시 포토존. 방방이와 함께한 제 사진 보시면서 제 숲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1차 선별된 분들의 영상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특별상을 수상하신 이마젠 숲에서 하늘을 아는 법 보내주신 던스타님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마젠의 숲에서 공중부양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의자를 준비해주세요. 의자는 아무 의자나 상관없어요. 의자를 들고 울타리에 바짝 붙어주세요. 그 다음에 평타를 날리시면 의자가 공중에 떠요. 그 의자에 앉아주세요. 그 다음에 평타. 의자 그대로 다시 들어주시고 평타를 또 날려주신 다음에 앉으시면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중간에 방향키 조작하시면 안 돼요. 꼭 다 올라간 후에 움직여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끼게 되고 꼈을 때는 이마젠 숲을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마젠 숲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저렇게 의자가 공중에 뜬 상태로 조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다 올라간 후에 움직여주세요. 다른 이마젠 숲 환경에서도 이 방법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해봤을 때는 꽃놀이 강변에서만 가능했거든요. 만약에 시도해보시고 다른 환경에서도 된다 하면 그 방법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올라갈수록 환경이 너무 예쁘죠? 다 올라가시면 약간의 조작이 가능하고요. 다 놓으신 다음엔 아래로 꼭 떨어져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회수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기 위에 둥둥 떠있는 의자처럼 조작하지 못하게 돼요. 그럼 안녕. 시간 나시면 따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차 선정은 다양한 요소로 심사할 예정이니 선별 과정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차 선정은 갬공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제의하시길!